오만 생각이 다 들죠? 시험에 모르는 게 나오지는 않을지, 공부가 충분히 됐는지도 되게 불안하고, 다못본 거, 문제 틀렸던 것들, 그런 것만 자꾸 떠오르고, 괜히 여유 있게 시험 잘 보고 있을 경쟁자들 모습, 그런 게 상상되면서 조금 위축되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떨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시험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아주 가끔씩 전혀 안 떠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정말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 일부러 생각하면서 내가 내 멘탈 갉아먹을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공부다 못했던 것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불필요한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그렇게 시험 치는 사람들, 과연 많이 있을까요? 만점 받고 수석 받는 그런 분들도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다 불안한 채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시험 치러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 그리고 멋지게 시험을 잘 치는,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담담하게 시험 잘 치는 그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코끼리가 생각나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 실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고 망해라,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이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당황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잠깐 한숨 쉬고 그리고 다시 여유를 찾는 그런 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을 다 끝내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하고 만나는 상상을 하세요.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위기의 순간도 잘 돌파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상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계신 건데 벌써 상당히 많은 경쟁자들이 경쟁에서 낙오했어요. 시험장에까지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성과고 벌써 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만 더 마음을 움켜잡고, 정신을 조금만 더 붙들고, 위기가 오늘 반드시 올 거야. 그렇지만 그걸 잘 뚫어내는, 멋지게 이겨내는 그런 상상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을 잡을 그럴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적어도 이 시험장에서만큼은, 긍정적인 상상과 위기 극복에서는 내가 1등에 한번 돼보죠. 성적은 채점자가 정해주겠지만, 그런 상상과 극복력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밝은 모습으로, 아, 성적 잘 받았어요. 물론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붓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내가 오늘 시험에 합격할 자격이 있다는 걸, 나의 가치, 그걸 한번 보여주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